새 대통령 관저가 마련될 때까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아파트 안은 어떤 모습인지 주민들이 만난 대통령 부부는 어떨까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사는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 내부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이제 세 개 동이 있어요. 예. 한 750세대, 760세대가 이렇게 이제 사시고, 예. 거진원은 한 3천여 명 정도 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쓰시게 되는 그 주민들이 한 10분이나 20분을 할애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한 대를. 그동안은 이제 주민들은 못 쓰시고요. 네, 네. 이제 엘리베이터가 세대니까는 네. 다른 쪽에서 쓰시고. 배달 음식과 우편물은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난 윤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선 후에도 사우나를 이용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예. 우리 저 목욕탕에서 사우나도 뭐 흉흉을 채우고 우리 저는 사진도 찍고 목욕도 같이 하셨어요? 아, 그럼 목욕도 같이 하시고 저뭐 사진도 다 있지. 그 사진 공개는 안 되겠네요. 동네 아이들은 두 달 새 경호견 베니와 친구가 됐습니다. 대통령님도 맨날 안아주신다고. 네, 네. 나오시면 한 번씩 손을 받으시고. 주민들은 대통령 부부를 아이들과 동물을 좋아하는 이웃으로 기억합니다. 애기한테 빡빡이 주는 영상도 있고 안녕, 안녕 이러면서 막 같이 되게 그런 모습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고양이를 보살피던 사람이 뒤늦게 김건희 여사로 밝혀진 일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저런 데서 이렇게 고양이 밥을 주고 그래. 그럼 갔다 오면 새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서 주민들이 아 이게 웬일이냐고 뭐. 예. 또 요즘엔 안 주시는 것 같고 눈치가 보이시잖아요. 자꾸 민원 나오니까. 예, 예. 예. 경호가 다섯 배로 강화되면서 불편함은 더하지만 주민들은 이웃이 대통령이라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집터가 세다고 막 산풍 무너졌다고 시끄러웠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집터 그 세단 거 다 없어지고 이제는 땅에 기운이 막 돋아나요. 대통령이 태어나셔서.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요. 주민들이 새로운 그야말로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일을 겪어보잖아요. 나가시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이웃의 마음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이쪽으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국정 잘 운영하셔서 좋은 나라 만들어주시는 게 소망입니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